친구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가 두 가지 있어서 전사님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혹시 지난주 전도사님들이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그 선물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선물을 가지고 와서 같이 놀면서 영상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지난주에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선물을 못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사님이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함께 볼까요? 친구들, 친구들 안녕! 볼터교회 작은 마을 김유아 전도사님이에요. 함께하는 교회 이웃마을 이규용 전도사님이에요. 함께하는 교회 작은 마을 박인주 전도사님. 우리 딱 지금 날이 김영희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처음 보는 얼굴이죠. 우리떡교회 중고등부 진검다리 담당 전도사님 김영희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한테 혹시 한 말씀 나중에 거친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나중에 거친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게임을 해볼 겁니다. 이 게임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선물로 갔을 그런 게임들입니다. 예. 이 개구리 한번 받은 친구도 있고 룰렛 게임 받은 친구 있고 악어 룰렛 받은 친구도 있고 또 펭귄 뭐 얼음 게임 받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전도사님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한번 놀아볼 건데 저희 오늘도 네 명이잖아요. 팀을 한번 짜서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팀 어떻게 짜볼까요? 앞쪽 뒤쪽 이거 어? 대전은 이거 우회 시다리 각자 자기 대 지역을 외치면 말할까요? 대전 우회 시다리 청주 앞쪽 뒤쪽 앞쪽 뒤쪽 무역 자, 우리 첫 번째 게임 뭐 해볼까? 악어 룰렛을 먼저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볼까요? 언박싱. 일단은 굉장히 뭐랄까요? 환경이 안 좋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비닐이랑 종이랑 섞여가지고 지구야 이렇게 된 게임으로요. 이를 벌리고 악어 이빨을 하나씩 누르다가 한 명 팍 걸리면 이빨 빡 찍혀가지고 손가락 빡 아픈 그런 게임입니다. 저 악어 이빨을 찍었어요. 그러면 게임을 하니까 벌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딱밤만 기억할까요? 가운데 손가락 너무 아프니까 엄지손가락 약하게 자, 그러면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파이팅 그냥 몰랐잖아. 그냥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바이보 손가락에 1,2,3,4 슈 출발. 호이야 사탄이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언제 나를 물지 모르는 악어처럼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써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개구리 알먹기! 이번엔 언박싱 어떻게 윤준 할머니? 네, 알겠습니다. 언박싱. 이거 스탠프 모르지만 오! 우와! 안에 이렇게 색깔별 영웅이 있어요. 귀여워요. 아, 이거 진짜 오른쪽이다! 아, 이거 진짜 오른쪽이다! 먹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연수 게임이야, 진짜. 실패. 연수 게임 한번 할까요? 연수 게임. 준비. 몇 개 드셨어요? 둘, 네 개. 떨어진 것까지 해주시면 안 돼요. 아홉 개. 일곱 개. 저 네 개. 와우. 자, 이번에는 진짜 게임입니다. 이번에 치면 진짜 딱판 때리는 거예요. 자, 구호 시작. 파이팅. 예쁘지. 파이팅. 우리 한 번을 안 봤네요. 하나, 둘, 셋. 준비. 준비. 시작. 몇 개인지 먹어볼까요? 자, 명희도
어떤 타입부터? 6개. 우와. 아, 여러분, 6개. 중요한 게 아니라. 6개, 6개. 현재 6대6.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동시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떻게 이런 거 아니야? 이거다. 지린. 지린. 아, 네. 낙해가지고. 아, 보여주세요. 제 공격받는 친구들, 저거 사이랑 보세요. 와, 저거 사이 면도 좀 하세요. 재밌네요. 아니, 재밌네요. 아, 요거 재밌네요. 요거. 두 번째 게임 끝도 지났습니다. 맞아요. 아, 졌어요, 우리가. 맞아요. 여러분, 게임 어떻게 재밌었어요? 네. 네. 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혹시 있었어요? 우리 엄청 빨리 눌러도 안 되는데. 계속 막 눌러. 제가 보니까 막 빨리 하려고 처음에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맞아요. 튕겨져 나가. 맞아요. 이거 빨리 하면 이거는 빨리 하면 이기는 게임이 아니고 천천히 정확하게 고개감을 노리면서 해야. 맞아. 정확하게 기술. 기술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성경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개구리 안 먹기가요? 개구리 안 먹기 성경이 나와요. 깜짝 놀랐죠? 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이 막 교회에서 놀기만 하면 돼, 내 맘대로 하면 돼 하고 다닌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골라 먹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게임을 하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세 번째 게임은 롤렛 게임! 예! 유라 선생님, 언박싱 한번 해보실까요? 언박싱 해볼게요. 와우. 피카츄! 오, 피카츄다! 피카츄! 피카츄! 아, 저 살 줄 알아요. 피카 피카! 어, 괜찮았다.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피카 피카! 뭐 없어요? 너네 한번 해보세요. 바덕? 자, 이번 게임 설명을 드리면 피카츄를 안에 쏙 넣고 이 칼을 찔러서 피카츄가 퐁 튀어나온 사람이 지는 건데 맞아요. 이게 보통의 규칙이잖아요. 네. 오늘 특별 규칙이 하나 추가됩니다. 피카츄가 튀어나왔는데 잡으면 제 도전. 와우!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이겼어요. 우리 먼저 할게. 도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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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1, 2, 3, 4. 네, 오케이, 뽀! 저 먼저 하겠습니다. 피카츄 옆에서. 진짜 마지막 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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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분량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재밌었어요. 오 마이 깜짝이야. 오 마이 깜짝이야. 오 마이 깜짝이야. 뭐지? 다들 불량 욕심이었어요. 하다. 아, 너무 재밌어요. 이 게임 최고 재밌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막 재밌고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무서운 거 생각을 해봤더니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무섭고 쫄깃쫄깃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깜짝 놀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안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언제 이런 일이 생겨날지 모른다 봐. 언제 피카츄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코로나가 이렇게 생긴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깜짝 놀라고 왜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기다니
막 이렇게 깜짝 놀라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안심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